더 나은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 우리가 함께 알아볼 오늘의 주제는요, 왜 공부해야 할까? 입니다. 알아서 척척 책상에 앉아주면 좋으려나. 아이가 내뱉은 말은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합니다. 도대체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이런 넋두리를 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전문가가 말하는 공부해야 하는 이유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두뇌 발달을 위해서. 공부는 성적이 좋든 나쁘든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뇌를 발달시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장이 멈출 때까지 뇌를 발달시켜야 하는데, 학교 공부는 그 수단이며 과목이 다양한 이유도 뇌를 골고루 발달시키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은 골고루 배워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상식을 얻어야 합니다. 즉, 대학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끈기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는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이것을 참아내야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쳐도 참고 끝까지 해내는 끈기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당장은 성적이 좋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마지막에는 성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두뇌를 발달시킴과 동시에 끈기와 인내심이라는 무기까지 갖추기 때문입니다. 즉, 공부란 삶을 사는 자세를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아이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할 줄 아네? 혹은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았어? 하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 교육은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을 실패자,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덩달아서 그런 식의 평가를 하지 말고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적이 낮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공부량을 늘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의 모든 교육은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공부의 진정한 목적은 명문대 입학에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의 두뇌 발달과 인내심 培养,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은 모두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입니다. 오늘의 교육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